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 아나운서 김혜림입니다. 한국 시간 2일 오후부터 3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테스트넷3 서포트입니다. 에스포드가 알레오 워커나 다른 프로그램들이 마이너들의 결과를 불분명하게 처리한다면 어떻게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엠버서더 하루카가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프루버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너들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보장받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네트워크 전체에 해롭기 때문에 엄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하루카는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모두 제3자인 프로바이더이기 때문에 어떤 조작도 강제로 진행할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스나크 OS, 스나크 VM입니다. 개덜렉이라는 유저가 EVM 스마트 계약과 통합할 계획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EVM은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뜻하는데요. 이에 엠버서더 도로즈키나가 알레오 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알렉스 버드의 과거 디스코드를 언급했습니다. 알렉스 버드에 따르면 알레오는 EVM과 호환되지 않으며 자체 인프라 및 가상 머신, 프라이버시 애플리케이션용 프로그래밍 언어, 레저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하루카는 알레오 팀은 이더리움과의 브릿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네요.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어제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에서 알레오 CEO 알렉스 푸르덴과 함께하는 AMA에 대해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메인넷은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테스트넷 3단계가 3월에서 5월 사이에 시작될 계획입니다. 메인넷 이전 최대 250명 정도의 엠버서더를 모집할 예정이며 출시 이후에는 추가로 모집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알레오 메인넷이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 출시될 예정이며 테스트넷 3단계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시작된다고 하네요. 2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내용이 올라왔을까요? 알레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조만간 테스트넷에서 프라이버시 위주의 지갑이나 게임, 파일 공유 등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시간으로 지난 1일 오전 8시 59분 테스트넷 3.2단계가 종료됐었죠. 이번 단계에서는 총 44,000 프루버가 네트워크에 연결됐고요. 초당 50억 개 이상의 프루프, 증명에 도달했으며 총 310만 크레딧이 프루버들에게 분배됐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지난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쏙쏙 뽑아 살펴봤습니다.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만나요. We'll be right back.